사고 현장은 마치 재난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았다고 합니다. 펄펄 끓는 물이 도로는 물론 주변 상가까지 덮쳤고 한파특보 속에 난방이 끊긴 2,800여 세대의 주민들은 밤새 주의에 들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사고 당시 현장 모습을 보도하겠습니다. 도로는 물바다로 변했고 자동차는 뿌연 수증기에 갇혔습니다. 도로에 물이 넘치면서 자동차가 줄줄이 시동이 꺼집니다. 저 차도 시동 꺼졌어. 100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119 구조대원 두 명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뜨거워서 못 내려가겠어요. 네, 저 화상 입으니까 나오지 말고 계세요. 뜨거운 물은 인도를 넘어 상가까지 덮쳤습니다. 물이 갑자기 쓰나미처럼 물이 들이차가지고 수건으로 어떻게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했는데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 물이. 손님들이 식사하다 말고 이제 불안하니까 일어나서 그냥 나가고 뭐 우리는 돈도 못 갚고. 이 사고로 아파트 2,800여 세대의 난방이 끊겼습니다. 밤사이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집 갔는데 이제 온수 뜨거운 물 안 나오고 찬물 아예 엄청 차가운 물 있잖아요. 그것만 계속 나와가지고 좀 힘들었죠. 지역난방공사는 오늘 아침 임시복구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온수단 보니까 거리상에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정상화되는 데는 조금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사고 현장을 완전 복구하기 전까지는 일주일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